안녕하세요. 또치아 마이콜님 열혈 시청자입니다. 유튜브 게시글에 무서운 실화 이야기 및 이야기 카톡 제보 하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겪은 실화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이 사연자는 중학교 여름방학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내준 그 과제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집앞 근처의 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 봉사활동이 끝나고 중학교 때는 뭐요? 한참 무거부면 배고파 불고, 돌아서 보면 배고파 불고, 뭐, 무거부면 배고파 불고. 돌아서면 되고.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럴 나이 아니여. 나도 중학교 때, 내 밥그릇은 짬뽕 그릇이었어. 점심시간이 돼갖고, 친구한테, 어이 친구, 이제 친구한테, 아유, 우리 집 가갖고, 우리 집 가갖고, 야미야미나 할거나? 그렇지. 가자. 해갖고, 친구랑 같이, 사연자 집으로 막 이렇게 갔어. 가갖고. 간께는 이제 엄마가 밥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밥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동생 방에 인형이 하나 있었거든. 친구한테, 아유, 우리 그저 인형 한번 손톱이랑 이런 발톱 같은 데랑 이런 데다가 매니키 한번 칠해볼까? 빨간색이 있었거든. 빨간색 매니키 갖고 와갖고 막 손톱도 칠해주고 발톱도 칠해주고 주댕이로 칠해놔가지고 슉뭐 이렇게 주댕이도 칠하고 막 이렇게 칠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재미가 없었는가. 그 빨간색 매니키로 그냥 몸에다가 그냥 뭐 이런 데도 칠해보고, 여기도 칠해보고, 옆구리도 칠해보고, 막 마음대로 막 칠해버렸어. 갖고 이제 엄마가, 아유! 너 얘들아! 밥다 됐은께 밥 갖고 오늘 밥이나 먹어라. 너희도 뭐 기양치고 있냐? 기양치지 마라잉. 얼른 와갖고 밥이나 먹어. 예! 하고. 엄마한테 가기 전에 그 인형 동생 방 쓰레기통에다 그냥 휙 버리고 가서 밥을 그냥 먹었어. 먹고 나서, 우리 너 누구 집에 엄마도 계신께 우리 집에 가서 먹을까? 그래? 하고 이제 친구 집으로 갔어. 막 이렇게 한참 친구랑 같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핸드폰에 뭔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수신자 번호는 010-8888에 뭐뭐뭐뭐. 내용은 딱 뭐냐? 재밌어? 장난 그 문자 와서야? 뭐야 이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또 문자 하나가 또 똑같은 번호로 해가지고 띵동 하고 오는 거야. 나 갖고 노니까 재밌어? 그런 문자가 또 오는 거야. 아 이거 뭐지? 뭐야? 장난전화인가?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짜증나네. 하필이면 내 폰에다가 이거 장난전화를 하고 있어. 아, 장난 문자를 보내고 있어. 짜증나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잖아. 어떤 사람이 좀 이런 걸 보내보니까. 에이,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우리 놀자. 하고 친구랑도 좀 놀고 있는데 또 똑같은 번호로 문자가 하나 하고 오는 거야. 야야야, 또 문자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얼른. 같이 친구랑 봤지. 거기 내용에 뭐라고 적어졌냐? 난 너희 뒤에 있어. 무슨 뜻이지? 사람이란 게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잖아. 우리 공포 방송 도중에도 꼭 자기 뒤에 뭐 있는 것처럼 뒤에 돌아보듯이 친구랑 그 사연자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본 거야. 봤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아, 이 사람 진짜 미쳤는가 봐요. 아, 왜 이런 장난을 쳐?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왜 자꾸 장난을 치냐, 짜증나게. 사연자가 거기 전화로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뭔 남자가 받아? 전화가 가. 신호가 간다고. 근데 뭔 남자가 받아? 어? 끊었어. 친구한테, 야, 전화를 했는데 뭔 남자가 받았냐? 전화도 살아있는데? 아, 도대체 이거 뭐여? 아까쯤에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거야. 친구하고 그 사연자가, 야, 우리 아까쯤에 너네 집에서 밥 먹을 때, 우리 인형 갖다가 그 빨간 매니키로 해서 막, 뭐, 온몸에다 빨간 거막 칠하고 그랬잖아. 집에 동생 있으면 동생한테 한번 전화해봐. 그 인형 그대로 있는가?
세상에 왔다 전화해서 야야야야 너 방에 쓰레기통에 보면은 그 인형 하나 있거든? 니꺼 인형? 그거 있는가 한번 봐봐라. 어 알았어 언니. 아 왜 귀찮게 이런 거 시켜 그래. 인형 없는데 쓰레기통에. 사연자 엄청 야야야 아까 니도 분명 봤잖아. 나 우리 쓰레기통에다 그 인형 버렸던 거 너 봤어 안 봤어? 어 봤지. 그 쓰레기통에 있던 거 봤어. 근데 그 인형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동생이 뭐 찾는 소리가 들려. 언니야 언니야 아 인형 이거 보니까 쓰레기통 저 뒤쪽에 보니까 있네. 그 말이 더 소름이야. 분명 사연자는 그 쓰레기통 안에다가 분명히 버렸고 친구 역시도 그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를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인형이 밖으로 빠져나왔고 쓰레기통 뒤쪽에 있는 거야. 야 뭔 소리야. 나 분명 그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왜 인형이 그 쓰레기통 뒤에 있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 언니야 내가 뭐 그 거짓말 치겠어. 뒤에 있다니까 끊어. 그래가지고 친구랑 야 걔 그 걔 입시반데 야 그거 인형 그 원래대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 좀 이상하다 이거. 아 이거 좀 야 우리 가가지고 매니키 지운 거 그 사가지고 가서 인형 다시 원래대로 해놓자. 그리고 친구랑 우리 가가지고 그걸 샀어.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인형에 있는 그 묻어있던 거를 다 깨끗하게 학교로 닦았어. 계속 막 이렇게 쭉 닦고 계속 거짐 원래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닦았지. 아제톤 사가지고 거짐 다 닦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문자 하나가 보니까 또 똑같은 번호야. 야야 문자 또 왔어 또 왔어. 그 문자가 뭐라고 찍혀 있었냐? 고마워 라고 문자가 딱 이 세 글자가 온 거야.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문자는 단 한 번도 오지도 않았었고 그 사건 이후로 인형한테 절대 뭐 해보지도 않았고 절대 그러지는 않았다고 이 사연자가 얘기를 해주네요. 무섭지? 여기까지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치님. 저는 2년 전부터 또치님 방송을 시청해온 35살 8개월 아들을 둔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소름이어서 사연을 보내볼게요. 이게 사연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과 소름이어서 그냥 이야기거리로 말씀드리려고요 라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연자는 2014년 6월쯤에 혼자 살 때 이야기야. 원룸을 구하려고 원룸을 새로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구하러 다녔어. 원룸을 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었거든. 그렇게 이제 뭐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야 되는데 잠겨 있고 불도 꺼져야 되는데 문도 열어져 있어 불고 불도 켜져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전에 항상 다 끄고 문도 다 잠그고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집에 누구 들어올 일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연자가 살고 있는 집 건너편이 바로 그 옆집이 무당집이요. 그 바로 옆집이 무당집이다 보니까 가끔 아침이나 오후 때 방울 흔드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 그냥 그런 집이요. 하지만 그 방울이 들린다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뭐 이렇게 해가 되고 집이 뭐 무당집이라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해달라는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잖아? 그냥 본인이 그냥 아 이 집이 뭔가 있는가 싶다 생각해가지고 그 기간도 다 되고 집 기간도 다 되고 그래가지고 원룸을 또 알아보러 다녔어. 그냥 그때가 2017년 3월달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로 이사한 집에서 평상시처럼 잘 지내고 있었지. 본인이 쓰고 있는 화장대 그 거울에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찍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바닥 자국은 누가 봐도 아 크기가 엄청 크고 그러니까 남자 손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자기 손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 손일 수도 혹시나 모르게 손을 거기다가 거울에다 딱 대봤어. 사연자 손보다 훨씬 더커 이렇게.
훨씬 커. 손이 뭐지 누가 나 따라다니나? 스토커나?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어느 날에는 자기 본인 차 있잖아요. 본인 저기 차 출근하려고 본인 차를 타려고 하는데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창문에 검은색의 손바닥이 이렇게 또 창문에 찍혀 있는 거. 근데 누가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찍었다 가면은 창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짓잖아. 근데 이것이 반대 와에 다 꺾여갖고 이렇게 집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는 나 지금 나 역시도 이렇게 좀 찍기도 힘들잖아. 이렇게 찍으면 여기 달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단단 말이야. 근데 이 손이 팍 꺾여진 상태에서 검은색 손바닥이 다 그래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연자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 하고 있었지. 그래도 본인이 찜찜해갖고 차 안에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할아버지 형상이 찍힌 거예요. 블랙박스에 너무나 소름이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보여줬어. 남자친구도 그거 보고 와 진짜 놀래고. 근데 진짜 아쉬운 게 그때 당시도 우리가 뭐 이런 사연 얘기하고 뭐 이런 걸 했다가만 그걸 우리한테 보여줬겠지. 그걸 이제 지워불고 없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연자가 아들을 낳고 결혼해서 본인 현재도 살고 있는 이 집에도 이상현상이 자꾸 일어나.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오더니 뜬금없이 집 잘 정리하고 왔냐고 이사 오기 전 집 그 집 잘 정리해서 왔냐고 뜬금없이 와가지고 이상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만한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뭐야 서로 막 무슨 할머니 뭐지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전 집에 뭐 잘 정리하고 왔냐 어쩌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사연자는 그런 이런저런 이거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그냥 미스터리로 그냥 남아있고 그냥 뭐 이렇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됐고 저쪽이 됐고 그런 건 아니고 다행히 뭐 큰 일은 뭐 겪진 않았지만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봐봐. 할아버지 형상이 찍혔고 할머니가 와서 그 집 잘 정리하고 왔냐고 그런 것도 물어본 것도 좀 소름이기도 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